깊이 떨어집니다. 어레스트입니다. 에픽 갖고 와. 연서야, 연서야, 연서야. 가자. 신혼여행이든 어디든 네가 가고 싶은 데 다 데려다 줄게. 어디 갈까? 집. 집 가고 싶어. 우리 집. 다녀왔습니다. 진짜 집에 온 것 같다. 진짜 온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그게 끝인 줄 알았거든. 근데 천사 단은 들으라. 천사 단은 인간 이연서에게 진정한 사랑을 알게 해주라는 미션을 받아 현신하여 수행하였다. 모든 허다한 것을 덮는 사랑이란 자신을 버리고 희생하는 것.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허나 천사로서 인간을 사랑하는 죄를 범하였다. 그러나 대천사의 간곡한 기도와 큰 죄의 유혹에서 스스로 물러난 것. 아름다운 춤을 기꺼이 받아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에 천사 김단은 현신을 끝내고 하늘로 복귀하라. 사람이 된 건 아니네. 지금은 천사인 거구나. 실망했어? 네가 사라지지만 않으면 돼. 네가 사라지면 내가 없어져 버릴 것 같거든. 네 덕에 먼지가 안 됐어. 그래서 올 수 있었어. 그리웠어, 네 냄새. 나도. 이거? 이렇게 눌러준다. 물 뿌리고. 천천히 천천히. 차가운 바람 소리가 내 방 창문에 닿을 때 살며시 내게 왔던 엄마야! 와, 진짜 무섭다, 그치? 아니, 하나도 안 무서운데? 군대 가요? 응? 그냥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응? 어? 아!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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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으로 죽으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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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혼자 아, 이거 빨개 죽다. 안 빨갛구만, 똑같구만 뭐. 보세요, 자, 아픕니다. 저예요. 왕자님이 보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하지만 슬프게도 인어공주의 목소리는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왕자는 인어공주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쁜 놈. 실컷 인어공주랑 잘 지내놓고 옆 나라 공주랑 결혼하잖아. 몰랐으니까. 계속해. 왕자가 다 알아채고 인어공주랑 결혼하는 얘기로 바꿔서 해줘. 아이고, 하여튼 제멋대로 깽가리. 언니들이 말했어요. 이 단검으로 왕자의 심장을 찔러. 그렇지 않으면 넌 물거품이 되고 말 거야. 인어공주는 미소로 대답했어요. 괜찮아. 난 지금도 행복해. 너는... 이거 꿈이지. 어떻게 알았어? 심장이 뛰질 않아. 너는 환상이구나. 내가 보고 싶어서 만들어낸 허상. 환상 아니야. 진짜 나야. 천사 김단은 현신을 끝내고 하늘로 복귀하라.
아니요. 가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돼? 너하고 인사도 제대로 못했잖아. 나 곧 죽는구나. 그래서 인사하러 온 거구나. 마지막 인사. 잘 들어, 연서야. 처음엔 혼란스러웠고 그 다음엔 원망했었어. 왜 다시 만나게 해서 네 죽음까지 다시 보게 하는지 너무 힘들었거든.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받은 시간이 선물인 것 같다. 줬다가 뺏는 게 무슨 선물이야? 그날 그 밤에 죽지 않고 100일의 시간을 받아서 널 만나고 널 알아보고 널 사랑하게 됐잖아. 이거면 충분해. 충만해. 많이 웃었으면 좋겠어. 가끔은 울어도 되는데 너무 많이 울지는 마. 실컷 춤춰. 많이 기뻐하고 가끔은 성질도 부리면서 살아. 사람답게. 살라고? 내 마지막 소원이야. 네가 내 숨으로 사는 거. 사랑했어. 사랑하고 사랑할게. 운명의 굴레에서 발버둥 쳤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연서를 살린 것도, 사랑한 것도, 악인을 죽이려고 한 것도, 죽이지 않은 것도. 다시 천사가 되어 받은 이 생명을 연서에게 주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내리는 최후의 선택입니다. Sometimes for life. 안녕. 약 안 먹을 거죠? 그럼 마셔요. 어떨 땐 이게 약보다 더 나으니까. 집사님, 손수건 주세요.
진짜 내가 안 가져갔다니까요. 집사님밖에 없잖아, 다니 미워하는 사람. 이게 뭐예요? 남은 사람한텐 증표, 도망간 사람한테는 쓰레기요. 옷도 그대로. 아, 짐도 그대로. 대체 어디다? 이걸 왜 지금 줘요? 아가씨 공연하기도 전부터 남겨놓은 거 봐요. 그때부터 이미 틀 생각을 한 거라고요. 결혼 서둘렀던 것도 다 그래서. 다니 글씨 맞아요? 결혼 1주년 축하해. 신이 아닌 사람에게 쓰는 편지는 처음이야. 영광이지. 결혼 2주년 축하해. 사랑해. 결혼 3주년 축하해. 유채꽃은 예쁘게 피었니? 결혼 10주년 축하해. 세상에, 너 아직도 날 못 잊었어? 결혼 30주년 축하해. 아직도 여전히 사랑해. 아니, 아, 술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되는데. 마셔. 마시고 털어버려. 잊어버려. 그러니까요. 술 마시면 뇌세포가 파괴된다면서요. 그러면 잊어버리고. 안 돼, 절대. 우리 다니 속눈썹 하늘도 안 잊어버릴 거야, 내가. 아가씨, 정신 차려요, 제발! 다니, 진짜 내 옆에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너 자꾸 다니가 보여. 저기 봐요. 지금도 저기 서 있잖아. 나나! 저기 뭐가 있다고 그래? 아무것도 없어! 아, 진짜 무섭게 왜 이래? 나 진짜 미친 거예요? 약 먹자. 상담받고 치료받으면? 싫어요. 약 먹으면 다니 안 보일 거잖아. 치료받으면 환상으로라도 다니 못 보는 거잖아요. 내가 미쳐버려서 다니가 보이는 거면 나 계속 미쳐있고 싶어. 365일 24시간 계속 그러고 싶어.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 누가 준 생명인데? 누가 준 숨인데? 나는 다니 못 가지. 진짜 잘 살아야 돼요. 보고 싶어. 안고 싶어. 김난 냄새 맡고 싶어. 깊고 깊은 어둠 속을 헤매다 다시 명받은 천사 단의 보고서입니다.
느꼈어. I just fall in love. 몇 분 동안 우려내야 돼? 아무래도 네가 주던 그 맛이 안 나. 한 3분 정도면 괜찮을까? 얼등이 서 있지만 말고 와서 잡아줘. 응? 지금도 저기 서 있잖아, 다나. 저기 뭐가 있다고 그래? 아무것도 없어. 고맙습니다. 연서가 날 보지 못해도 연서 곁에 있을 수 있게 해줘서 괜찮습니다. 끝까지 몰라도, 아무도 몰라도, 00일이 홀로 바라만 보아도 저는 괜찮습니다. 다행이네. 그래도 약은 꼬박꼬박 먹어주니. 피도 안 오는데 우리 아가씨 또 어디 갔나? 다 제자리를 찾아가네.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겠지. 근데 네가 없네. 이젠 환상으로도 안 보이고. 씩씩하게 살 거야. 어디선가 네가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할 거야. 아니야. 이거 완전 사기야, 사기. 어떻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오늘 여기 참 이상해. 김단이랑 보낸 시간 고작 한 계절인데. 왜 이렇게 다 텅 비워버린 것 같지? 씩씩하게 살 거야. 그럴 건데. 가끔씩만 너 생각하면서 울게. 이현서 정신 차려. 김단 나와라.
내가 보여?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올 줄 알았어. 이것은 제 마지막 보고서입니다. 인간을 관찰하는 일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영겁의 시간이 막막한 흑백이라면 인간은 부서질 듯 찬란하게 색색으로 빛납니다. 그래서 재밌습니다. 업무가 끝나면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가겠죠. 인간은 죽어 사라지고 천사는 영원히 부유할 것입니다. 그것이 신의 우주의 섭리겠죠. 그 섭리 안에서 기적처럼 내린 사랑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부서질 듯 찬란하게 반짝반짝 빛나면서.